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청국사는 그 백중기도 입제를 하고 보통 다른 절들은 18일 날 입제하죠. 네, 대부분 다른 절들은 18일 날 입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내가 이맘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그 백중날은 백중 당일날 천도제, 합동 천도제 지내는 걸로 제사는 사실은 그걸로 끝이에요. 제사를 77제를 49일 동안 49제를 지내는 거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돌아가신 분들 49일 이제 중음의 세계에 계실 동안에 제를 지내는 거지. 천도제를 하는데 49제를 지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저희 노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77제 다 지내는 법이 없었고 근대에 들어가지고 처자식을 거느린 대처스님들이 이제 어쨌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일을 버려요. 이제 원래 다른 종단 스님들은 일을 자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77제 막상막 거대하게 차려놓고 막 제일 크게 지냈는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분들이 글로 이제 다 가니까 조계종 스님들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해서 이상하게 이제 저기 조계종이 싹다 77제를 다 지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 입제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영가천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이제 그 백중 때의 기도라는 건요, 업의 때를 놓기는 때를 벗기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상들, 나랑 인연이 있는 영가들, 특히나 가족들은요, 업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내 자식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그죠? 내 부모님 아프다고 내가 딸 아프진 않는데 대부분. 근데 내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다 자기도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업을 공유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곤욕에 처해 있다 그래갖고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출가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예. 게다가 업이 서로 공유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내가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업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을 닦지 않고 그냥 애도만 하고 슬퍼만 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득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 이득되는 거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슬퍼하고 그 사람을 추모한다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이득, 그 영가는 그럼 이익되는 거 있겠어요? 무엇이 있겠어? 무슨, 뭐, 물한잔 떠다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익도 없어요.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만으로는 서로에게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시간을 버리고 나의 정성만 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내 업을 닦아가고, 그리고 그 닦아가는 업 가운데에서 깨끗해지고 비워지는 그 가운데에 부처님의 청정한 가르침, 지혜를 자꾸 쌓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수행해가면서 결국에는 조상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을 천도하는 데 마음을 쓰잖아요. 그 마음 쓰는 정성들이 그 영가에게도 미쳐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백중 날. 백중이라는 게 이제 그건 다음번에 이제 입제할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결국에는 목련존자가 모친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모친을 제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자기가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마음을 써봤지만 방법이 없으니 부처님께 이제 SOS를 청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해제 날, 백중이 한거 해제하는 날입니다. 하여튼 그건 다음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 그 해제 날 스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스님과 부처님을 위해서 크게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사용하는 법구들, 요뭐 승복들, 그 다음에 뭐 요런 목탁이나 이런 거, 자복, 이런 거, 약,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영가에게 회향해라. 그러면 아마 그 공덕이 지옥에 있는 영가에게도 미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날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부처님의 제자는 이미 복덕을 닦았고 지혜가 풍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업장이 얇으신 분이고 그런 분들이 마음을 내어 가지고 공양을 올렸으니까 그것이 공덕이 영가에게 미쳐 가지고 그 영가가 이제
천상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꿈에 나타났다. 목련존자의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경전에.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애도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무턱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경전에 보면요, 그때가 벌써 2500년 전, 2600년 전이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때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희생양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 뭐, 말, 뭐, 그 다음에 무슨 양, 뭐, 가축, 가축들, 뭐, 이런 것들을 산채로 이제 목을 베어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예수가 깜짝 놀라서 그거 금지시킨 게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그보다 500년 앞선 인도에서는 부처님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 오히려 살생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가에게 이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산생명을 죽여가지고 희생을 바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제사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지혜를 닦고 공덕을 지으며 계율을 청정하게 닦아가지고 그 공덕을 회향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고, 거기에다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청정한 법을 닦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에게 공양 올리면 공덕이 쌓인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사실 우리는 지금 다다음 주 23일부터 입제해가지고 대령관욕 그날 할 거예요. 그래도 대령관욕이라는 것은 영가분들을 이제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법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의 재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일로 이제 동참하세요 라고 부르는 게 대령이고, 관욕은 그냥 이제 어디에서 오셨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한번 씻겨드리는 게 관욕, 모욕시켜드리는 게 관욕이에요. 그래서 대령관욕을 23일 날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시식. 예, 시식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들을 차려가지고 영가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걸 시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공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자비도량 참법기도, 예, 작년에 해봤죠. 자비도량 참법기도. 예, 이제 다이어트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할 때는. 예, 거기도 작년하고 똑같이 제가 한 배 한 배 다 같이 하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그 5주 동안, 총 6주죠. 6주 동안 공덕을 쌓고, 또 자비도량 참법만큼 제가 알기로는 업을 닦고 참회를 하는데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최고예요. 그래서 그 업을 닦고 죄업을 닦고 나를 청정하게 만드는 기도를 5주 동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백중날 공양을 차려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영가분들께 공양 올리고 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하는 것. 예. 좋잖아요, 스토리가. 그렇게 법답게 저희는 백중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방금 그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 희생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공양을 올리고 바르게 회향하고 바르게 내가 행동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귀족이 자기가 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천민들을 엄청나게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사회는 당연한,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계급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돈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권력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랫사람 무시하잖아요. 예. 그런 게 근데 엄청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혈통에 의해가지고, 돈 많은 집안에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자신은 고귀한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멸시해도 되는 천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히려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천하고 귀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2500년 전에는 그게 엄청 획기적인 말입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는 말 하잖아요. 그 반역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예. 근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결정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질을 잘 내고 화를 많이 내고 악행,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하고 살생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비가 자꾸 사라져가지고 자비심이 자꾸 엷어져가지고 그 사람은 단명을 하는 행위를 계속하게 돼가 단명하는 업을 짓게 돼요. 단명하게 돼요. 예. 그리고 몸이 자주 아파요. 만약에 내가 뭐 자꾸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금생에도 아마 내가 화 많이 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또 뭐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생명체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많이 아프다면. 금생에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생에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건 무조건이에요.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전생이야. 예. 기억나면 금생이고. 이? 기억의 융으로 따지면 돼. 이 몸뚱아리 갖고 따지지 말고 내 기억 가지고 따지세요. 이? 기억 안 나면 전생. 기억나면 금생이야. 그게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내 성질이 더럽구나. 내가 아픈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 아픈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 행위 자체를. 또 내가 자꾸 가난하고 뭐 하는 일마다 마이너스에 손이 돼가지고 뭐만 손만 대면 자꾸 마이너스가 나. 예, 반대로 이제 뭘 손만 대면은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러죠. 이제 다 금으로 변하고 다 막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만약에 뭐 내가 뭔 하는 일마다 자꾸 일이 잘 안 되고 금전적으로 자꾸 내가 궁핍해지고 뭐가 자꾸 좀 잘 안 풀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뭔가를 자꾸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평소에. 예. 금생에 안 그랬다면 내가 말했겠죠. 전생에 그런 거라고. 남이 주지 않은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싹 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예. 그것이 나의 부모 것이라도 그래요. 나의 자식 것이라도 그래요. 그 사람의 것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허가를 구하지 않고 허락을 얻지 않고 가져와서 마음대로 쓴다면 그러면 그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뭐가 잘 안 풀린다. 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아, 내가 손버릇이 나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자꾸 보시를 많이 하시면 돼요. 예.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꼭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에게 내가 환하게 웃어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기분 좋아진다면 그것도 보시가 되는 것이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다정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위로를 한다면 그것도 보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꼭 금전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금전적으로 부족하다면 물질을 보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힘 닿는 대로. 예,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쌍계사 조실 스님이신 고산 큰 스님께서 저희 노스님이시거든요. 작은 노스님이시지. 저희 큰 노스님께서 불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 한국 절들을 불사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연화도 혹시 남해안에 아십니까? 연화도라는 절, 그 섬도 아예 통째로 사셔가지고 절을 지으셔가지고 섬 잔체를 그냥 아예 절처럼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 난 안 가봤는데 하여튼 그 스님이 불사를 평소에 많이 하셨는데 그 스님이 큰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기둥만큼 보시하는 사람은 기둥만큼 복을 받고 석가래만큼 보시하는 사람은 석가래만큼 복을 받고 한때기 땅만큼 보시하는 사람은 한때기 땅만큼 복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예. 물론 그 가운데 얼마나 자기가 정성을 많이 들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데 그 가운데 얼만큼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금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불교가 처음에 2500년 전에 불교가 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상인들. 부처님은 친상권, 친상인들. 예, 그 다음에 그 상인들의 그, 저기,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그게 이제 불교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특히나 중국을 지나쳐오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씩 변화해가지고 마치 불교는 뭐 돈을 터부시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를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보면요. 제가 제자들은, 그러니까 속가에 사시는 분들은 생업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필히 돈 벌고 살아야 된다. 부지런하게, 그것도. 예, 부지런히 돈 벌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 중에 뭐 하나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지혜가 없으면은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증장시키는 방법들 가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지런히 이제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제 요즘에 책들 보면은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몇 권을 제가 봤는데,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는데, 공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루에 30분 이상 독서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 그게 꼭 들어가요. 예, 조건 중에 수위에 들어갑니다. 독서가.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것이 지혜를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 저도 뭐 유튜브 하지만서도 유튜브 있고 하다 보니까 책 안 보고 유튜브 보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영상으로 보는 거, 보고 듣고 넘어가는 거하고 내가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읽어가지고 내가 독서하는 거하고는요, 마음에 남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야. 보다가 바로 팍팍팍팍 넘기잖아요. 예, 그럼 뭐 중요한 얘기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는 독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뭐 연세 드셔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읽겠노 하지만은 끝이 아니라, 예, 습관은 지금부터 들여야 돼.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 지금부터 들여야 다음 생에 또 이제 그 좋은 습관 이어가지. 아이고, 이제 나는 늦었으니까 다음 생부터 하지. 참, 지난 생에도 그랬어. 내가 보여. 지난 생에도 그런 거 보여, 내가. 예? 그냥 똑같이 그러고 살잖아, 지금. 예? 좋은 거는 지금부터. 예, 나이 따지면 안 돼. 좋은 거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 조금씩이라도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예. 근면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돈 벌 거야,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 자식 잘 키울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내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은 뭐 어디 가면 보물 묻혀 있는 거 알고 내가 안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 예,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조건으로 근면성실함을 얘기하십니다. 예, 꼭 부지런히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계발서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꾸준하게 그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해나가는 것, 예, 습관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 중에 이제 독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넣어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꼭꼭 넣어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추구해 가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덕입니다. 복덕. 요즘 말로 하면 운. 예. 운이 없으면요, 돈 못 벌어요. 지금 요즘에 자수성가에 따라는 사람들 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별 거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예. 운이 좋아서 부자가 돼요. 예. 그 운이 곧 복덕입니다. 예. 복덕을 쌓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뭐 지혜 쌓고 근면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복을 짓는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하셔야, 그래야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예. 그 불교를 믿으면서 내가 불자라고 얘기하면서 10년 이상 절에 다녔는데 만약에 내가 부자가 안 됐다면 그러면 그 사람 신행활동 제대로 한 거 아니라고. 제대로 신행활동을 하셨다면 10년쯤 지나고 나면 무조건 남들보다는 부유하게 사시고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부자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예.
자, 또, 예? 뭐라고? 뭘 이제 얘기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때까지 어디 가서 뭐 듣고 왔다가 이제 얘기한다, 계산 너. 어? 나를 늦게 만난 걸 한탄을 해야지, 뭐. 내 만난 사람들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응? 그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만큼 내가 복이 없구나. 아이고, 내가 복을 더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옛날에 부자 됐지, 벌써. 응? 이제라도 하면 돼, 이제라도. 내가 얘기했죠. 금생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좋은 거는 지금부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지부리하니 뭐가 하는 일이 깔끔하지가 못하고 자꾸 뭐가 찐득찐득하고 좀 지저분하다. 그리고 뭐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예, 악취도 좀 나고, 그렇게 내가 좀 이제 얼굴도 자꾸 추잡아지는 것 같고, 이게 나이가 든다고 추잡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남녀를 떠나서 나이가 들면은 더 중후하고 더 멋있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죠? 주변에 그런 사람 보이죠? 근데 나이 들면은 이제, 숨겨져 있던 똥가루들이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똥냄새 막 풍기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좀 뭔가 그렇게 청정하지 못한다라고 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행위를 내가 함부로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음행이라고 하죠. 음행을 함부로 하면, 그러면 청정한 목덕을 내가 청정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좀 탁해집니다, 사람이. 예. 어떻게 뭐 냄새나고 그러진 않는데 사람 만나면 왠지 기운이 탁하고 좀 보면은 좀 깨는 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다 과보에 의해서 그런 거란 말이지. 내가 지금 탁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내가 탁한 과보를 받아서 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지금까지는 우리 정진장 보살님 말씀대로 얘기를 너무 늦게 들어가지고 이제까지는 모르겠어. 이제까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인가, 천박한 사람이 될 것인가는 지금 내가 고귀한 삶을 사느냐 천박한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자비도량 첩법 기도를 하는 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한테도 엄청 좋은 기회입니다. 이 자비도량 첩법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깨끗해집니다. 청정해집니다. 모든 것이. 예. 뭐 도둑질 한 거든, 아니면 살생을 저지르고 성질을 많이 낸 거든, 아니면 음행을 잘못 저지른 것이든, 그것들이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 참회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자비참 기도 동참을 다들 시간이 없으시면 만들어서,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안 오시면 안 되고 만들어서 오셔야 됩니다. 다시 다음 주에도 공고를 드리겠지만, 다음번에 기법회 할 때도 공고를 드리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해드렸죠. 개근상, 1권부터 10권까지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은 개근상이 있습니다. 상품은 아직까지 안 정했어요. 작년보다는 좋은 거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이제 백종기도 다들 동참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